우와 귀시즌이라 뭐 별로 없는데 하나 둘 이거 옆가슴에 피충 저거 셋 우와 넷 둘 둘 우와 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짝 이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네, 네. 덤벨은 이제 옆에서 당기는 무게가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무게이기 때문에 벌려줬다가 프레스 하듯이 밀어줘야 가슴이 수축이 많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트라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손 네. 꺾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립에 따라서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듯이 이렇게 모아주면 네. 위쪽이고 약간 느낌 아 이런 식으로 네, 모아주 네, 네. 여기 위쪽으로 모아주는 거고 네 이렇게 네 내려줄 때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약간 네. 왜 이렇게 회전주는 네. 약간 회전을 바깥으로? 주면 네 가슴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아, 네. 올리면서는 위쪽으로 네, 네.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가슴이 아까보다. 죄송한데 혹시 손 한 번만 대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제 것도. 오, 상당하신데요? 역시. 둘. 네. 여섯. 열. 와 손만 살짝 바꿨는데 여기 아. 집중도가 확실히 올라가네요. 아.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하셨던 건가요? 예. 그래서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 저 새끼 많이 드네. 운동하는 동작을 잘 보고 속도나 잘 연구하면서 내가 또 해보기도 하고 딥스 넘어가시죠. 딥스로 넘어가시죠. 저는 이게 운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자세가 밑에서 하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예. 로니 콜먼 운동하는 식이죠. 로니 콜먼이 여기서 있지만 여기서만 하고 내려놓잖아요. 장력이 제일 이제 짱짱할 때에서 예, 예. 수축하고 바로 그냥 짱짱하게 예, 예.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어, 그거 보니까 이게 아래에서 시작하시더라고. 네. 열. 아 좋네요 아래서니까. 아 확실히 아래서니까 팔이 힘이 많이 안 늘어나네요 이게. 딱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네. 가슴에다 좀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잘 돼요. 이성철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보디빌더 누가 있을까요?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외국 선수 뭐 도리안 예이츠 같은 경우에는 동작 자체를 천천히 하면서 좀 헤비웨이트를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히트 네, 네. 제이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을 되게 바르게 하면서 반복수 위주의 그런 개수를
체험해서 잘 알려진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네. 방법들을 제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뭐 로니 콜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혹시 이번에 뭐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무조건 탑10이죠. 올림피아 탑10. 우와. 비시즌이라 몸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이렇게 몸을 더 늘려줘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더 갖고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려고 더 노력하면 네.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와. 둘, 네. 자. 넷, 둘, 넷. 어우, 안 되겠다. 저 나쁘진 않은데. 와. 하나, 둘, 이 옆 가슴에 핏줄 저거. 셋. 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둘. 우와. 그 특훈이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디빌딩 이제 이거 잘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이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매년 발전하는 우리나라 보디빌더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승철 선수밖에 없다. 너무 이제 매년마다 명확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 네. 느낌이 아예 달라요. 감사합니다. 네. 여섯. 네. 아니 저도. 가슴에 핏줄을 놔야 돼. 목에만 핏줄을 놔야 돼. 하나, 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느라. 최근에 운동한 것 중에 제일 느낌이 좋고 저한테 약간 신선한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예. Q&A를 하는 시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같이 운동하면서.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목에 그냥 핏줄 목이 살짝 지금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승철님께서 이제 과묵하시다고. 아, 예. 근데 진짜 설명을 중요한 거는 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보디빌딩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날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다녔어요. 구청 같은데 공짜잖아요. 아, 그쵸. 어울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고3 때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거리가 있고 그런 데는 못 가다 보니까 집에 가장 가까운데 바로 앞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관장님이 선수였죠. 박만석 관장님이라고. 박만석 관장님이요? 네. 그분 얼마나 뿌듯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왔던 고3 학생이 지금 올림피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걸. 아, 지금 인천 팀 감독이십니다. 아, 인천 팀 감독? 예, 예. 와, 엄청 뿌듯해하시겠다 진짜. 아,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20년 넘은 보디빌딩 생활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신을 다스렸는지. 예전부터 이제 90년대 프로 선수들 보면서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이제 이승철님이죠. 이제 사실 이제 뭐, 아니 왜냐면 이제 유일한 이제 보디빌딩 오픈 프로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유일한 이제 거의 오픈 프로 보디빌더인데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게 한 2년 전부터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아,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좀 너무 제 자신한테 좀 실망을 했죠.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인드 차이인가? 사실 아놀드 클래식 그게 초청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낸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 있는데 그 리스트가 나와요. 아놀드 클래식에. 네. 근데 사실 그 저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약간 욕심이 결국에는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제 2월에 저희가 이제 몬스터 짐에서 MPC 서울을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 이제 몬스터 짐의 첫 시합이에요. 이제 이번 연도에 IFBB 프로 선배로서 리저널이 가지는 그 대회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최고 단체는 여기 IFBB 프로 이 리저널 그리고 MPC 이 단체가 아닐까. 최고인 단체에서 시합을 그렇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대회는 이제 기록이 남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클래식 피지컬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번에도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찬조 저 꼭 보러 가겠습니다. 2월 달에 다음 달에. 이승철에게 보디빌딩이란 지금 뭐 제 삶이죠. 뭐 이게 지금 25년째 훈련하고 있는데 네. 거의 365일 중에 350일은 집 체육관이 아니었을까. 와. 뭐 딴 거를 진짜 한 적이 없고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은퇴하지 마세요. 그 순간까지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너무 뭉클한데요, 진짜 마음이.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네. 어디 가더라도 이게 3 시간 되면 네. 아,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이제 뭐 외식하실 때도 이거 좀 단백질 부족해 보이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이거 좀 이거 지방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프로에 많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네. 마지막 질문이고 네.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팬분들 네. 그리고 운동을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네. 이제 한마디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가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쉬면 안 돼요. 쉬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꼭 계속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요. 매니아 분들도 많은데 너무 훈련에만 네. 매진하지 않아도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 내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너무 여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항상 왔을 때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할 때 열심히 하면 돼요. 진짜로. 네, 네. 일반인 분들은 이제 다른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운동 다른 삶도 중요하니까. 네. 같이 잘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라벨도 있듯이 네. 또 헬라벨, 헬스와 라이프의 밸런스 네. 이것도 중요하다. 네. 오늘 일단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운동을 네. 또 보여주신 이승철 선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두 번 촬영 있잖아요. 예. 세 번째 촬영 때는 제가 카드 하나 따고 오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철 선수 몬스터 짐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